자, 그러면은 이제 말한 대로 무릉으로 가볼까요?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내가 평소에도 많이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무릉의 생태계를 보자. 별다람쥐. 진짜 무릉은 근데 올 일이 없다. 호저. 호저가 그건 거 알죠? 산 미치광이. 실제로 호저라는 걸 쳐보면 산 미치광이라는 별명이 있어. 그리고 별다람쥐랑 호저랑 서로 앙숙 관계예요. 생태계가. 그리고 흑저. 흑저는 보통 호저에서 이제 별다람쥐랑 이 두더지들이 막 싸운단 말이야. 싸우는 이유가 별다람쥐가 들고 다니는 도토리 뺏으려고 싸우는 거거든. 별다람쥐와의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호저들이 흑저가 된대요. 좀 왠지 오른쪽 위에 저거 맵 같지 않아?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못 들어가네. 꽃뱀의 영토. 얘네도 4키로 칩니다. 근데 얘네는 왜 수영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걸까? 너무 뜬금없지 않은? 몬스터북에 안 써져 있냐고요? 몬스터북에도 의문이라고만 나와요. 왜 이러고 다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곰들의 영토, 야생곰의 영토. 여기다가는 복숭아를 놓으면 폐륜의 편지라는 걸 얻을 수 있어.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곰 영토가 은근 마리수가 많아요. 달곰 얘네도 설정상 수련생이야, 수련생. 수련하는데 저희는 왜 때림? 수련을 하는데 얘네가 습성을 못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 근데 무릉도 되게 잘 만든 맵인 것 같아. 약간 되게 좀 뒤처진 맵이긴 한데. 테륜. 테륜에 대한 스토리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나 까먹었어요. 테륜은 원래 그냥 무공의 제자였는데, 요괴 선사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얘가 사람을 패. 그래가지고 얘가 스스로 이제 산속에 틀어박힌 걸로 알고 있는데, 도공의 제자인가? 무공의 제자 아니야? 여기 무공도 나와요. 여기 뭐 12시간에 한 번? 무공 나올 텐데? 몬스터 컬렉션용으로? 어쨌든 곰 영토는 이렇게 생겼고요. 원공과 천록. 아, 얘네도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몹수가 영광이네요. 여기보다 이 안쪽이 좀 찰지거든? 여기 안쪽이 맞나? 비급이랑 요괴선사가 있는. 여기 은근 몬스터 많아요. 무슨 비급인가요? 저 책이 갖가지 정보가 엄청 많이 써져 있는 엄청 좋은 책이래. 설정상 여러 가지 도술이랑 그런 게 섞이면서 몬스터가 됐어요. 아무나 저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혼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약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만지면은 그러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누가 심사해 주나요, 자격은? 나도 모르지 뭐. 호영이 들으면 군침이 싹돌 정보네요. 그니까 호영 같은 애들이 이런데 퀘스트 있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걔도 이제 약간 도사 캐릭터니까. 여기는 이제 크로스헌터 퀘스트도 있고. 여기 맵이 너무 넓어. 사실 메이크 원킬 나는 캐릭터라면 좀 이런 넓은데 개체수 많은데도 괜찮을 듯? 물론 메이크 원킬이 가능하다면 말이지. 여기 어디 그거 있지 않나? 요괴 선사를 만나러 가는 데가 있을 텐데. 아, 여기였어? 아, 여기다. 고양이 귀여워. 똥냥이 귀여워. 여기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NPC 묘선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퀘스트를 받아야 돼. 야, 맵 쓸데없이 넓은 거 봐. 포탈에 관한 설정은 안 나왔죠? 이것도 옛날에 어디 있었는데? 아, DS구나. 닌텐도 DS인가 보다.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나도 모르겠다. 자, 여기로 내려가면 백초마을. 아, 여기도 맵 그대로다. 여기도 맵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외딴 습지 거의 그대로야.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이제 부끄럽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잼민이 시절, 네이버에 메이플 핵이라고 검색하면 핵을 다운받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도 옛날에 구했었어, 어렸을 때. 응애, 친구가 줬어. 아, 근데 나 그때 정지 먹었어, 그래서. 걸려서 정지 먹었어요. 그때 아란 키웠는데, 그때 이제 아란이 바디 프레셔가 있잖아요. 그거 딜레이 없는 거랑, 몬스터 한 곳에 모이는 거랑 그게 있어가지고, 아란을 여기 구석에 이렇게 가져다 두고, 그냥 가만히 세워놔. 여기 사람이 안 오는 맵이니까,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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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걸려서 정지 먹었어. 오 뭐야 얘. 앵그리 도라지. 얘는 뭐지? 거대 도라지가 나타났습니다. 거대 도라지는 얘는 스토리가 있나? 얘는 진짜 모르겠네?
뭐지? 크로스 헌터 몬스터인가? 맞아. 얘네는 이제 도라지는 납치를 당합니다. 이 도라지들의 왕이 있어. 도라지도 도라지 세계관이 있어. 도라지 세계관이 있는데 도라지 세계관에 우왕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얘가 데뷔존한테 잡혀가.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살 곳을 찾다가 흘러흘러 들어온 게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남의 약초밭에 있는 약초를 쟤들이 다 핥아먹고 있다더라. 50년 된 약초밭. 저 단지 안에는 정체불명의 몬스터가 들어있다는데 정체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근데 딱 잡으면 뭐가 나오긴 하거든 얘네. 약간 초록색 둘리 같은 애들 나오는데 내 기억에. 여기서 왼쪽이 무사였나? 오른쪽이 진해인가? 어 여기 진해가 있다. 원래 상하이 보스 몬스터였죠. 그래서 저 진해는 그게 있어. 몬스터북에 보면은 백초마을 다리 아래에서 무슨 약초물을 먹고 성장했다. 그리고 해외 어딘가에 똑같이 생긴 진해가 있다고 한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야 그림자 무사 뒤에 위장 잘하고 있는 것 봐. 원래 세계여행 몬스터였지. 그림자 무사는 얘기 까먹었음. 그림자 무사가 일본 출신이야? 원래 일본 출신 보스 몬스터 그거 아니야? 블루머시맘? 그림자 무사도 짧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월화중님 매크로 방지 몬스터야. 대만 야시장에서 대왕진해가 나오나요? 대만이 아니라 상하이인가? 따로 있었을걸? 중국 상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긴 뭐냐? 아 파티퀘스트 맵 설명을 듣고 싶어요. 도라지들이 사는 백초마을에 데뷔존이 습격해왔다네. 우양이네. 우앙이 아니라. 요것도 나중에 한번 합시다. 와 여기서 옛날에 사냥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가 옛날에 진짜 자리가 없어서 사냥을 못했어. 여기 옛날에 한 60, 70? 빨코 자리 사고 팔고 나중에 100 초반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막 어? 해적들 스트라이커 샤크웨이브 쓰던 거 기억나는데? 진짜 옛날에 초인기 사냥터였어. 그리고 옛날에 여기도 미니 던전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도 미니 던전 있어가지고 3층짜리 맵이었거든? 법사 같은 애들이 2층에서 사냥하면 딱 좋은 곳이었는데. 얘들은 몸보신 하려고 백초마을 온 건가요? 몰라. 얘네 왜 왔는지까진 모르겠다. 자 이렇게 백초마을까지 가면서 저 해적들 종족이 뭐지? 얘네 몬스터북 설명을 보면은 뭔지 모른다고 돼있어. 이놈들 뭔지 몰라. 종족이 뭔지 모르는데 데뷔존의 부하라고 나와요. 그냥 데뷔존의 부하고 도라지들은 납치해온다. 약간 요정도 얘기만 나와요. 뭐 어쨌든 요렇게 백초마을이랑 무릉탐방 끝. 개추억이다.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봤네. 요거 황금사원은 나중에 한번 퀘스트 깰 때 한번 가볼게요. 다음번에 이어서 하면 어디로 가야 되지? 데뷔존 어딨음? 데뷔존은 파크 안에만 있어요. 자 140 이상 여기 구경 한번 싹 하고 이제 일로 가야 될 듯? 와이번 뭐 요런 애들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서부터 구경 한번 싹 하면서 가도록 합시다.